처음 듣는 건데 80년 처음으로 시작해서 즐겁습니다. 우리 상가리에 우리 리민 우리 노인네들은 다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신나네. 이 제주시에서 15분 온 거 닮은데, 아이고, 이처럼 좋구나. 몰라, 삼촌. 삼촌, 아이고, 그거 무슨 거? 만호? 예. 삼촌, 상가리 오나 막 조수다야. 잘도 조용하고. 조용한 사람 오늘 여서. 어? 잠실에. 예. 오늘, 저, 공연하래. 공연? 어. 그거를 시해가버렸어. 아, 삼촌들이 어서 건강 조용한 거? 어머, 왜 이제 나 감옥구 나봤네. 야, 그 마을회관 어디 거? 마을회관. 아, 여기. 예, 예, 그 나 한번 가보자. 야. 자, 이게 낭으로 승부를 거는 마을이구나. 낭들이 완전 낭들이 커. 어, 삼촌 발견. 짜잔. 아이고, 삼촌 막 건드러운 데 누워 그네 계시구나. 뭐 찾는 사람인가? 우리 시에서 삼촌네, 상가리 삼촌네 어떤 사람신고 고치는 놀래 왔수게. 아유, 사람 다 잘나라. 아, 귀. 상가리 흔들고 우리가. 응? 흔들고. 남이가 상가리 선비 고울 상가리다. 어떤 저 우리 삼촌 일어나기 시작했어. 어떤 우리 삼촌 일어나기 시작. 이야. 이게 뭐지나? 이거 미싱게 사자수가 이게. 어디가 소망이구나. 나 여기 나 이장님 만나러 왔어 여기. 마을회관이 그냥 여기가. 아까 이장님이 보여줘.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공사, 저기도 공사, 난 여기 2층에 올라가요. 아, 2층에 올라가면 쉽구나. 가꾸다야, 예, 네, 건강 없애. 예, 네, 예. 네. 자, 어, 이 며느리 똘과 똘? 예, 네. 삼촌 잘도 건강하신 게 맛이. 감사합니다. 멘트를 이제 안 해주셔야 저희가 좀 대령님이 힘들어서 신기해요. 이 질투, 이 남자들 질투. 아니 나 진짜 이장님 네. 험이 그냥 부랑해 그네. 좀 품체도 있고 막 연세도 있으니 네. 막 삼촌이니까 너랑 뭐라 무슨 오라방인 게 오라방. 삼촌이네 불러도 좋습니다. 아니 삼촌 오면 안 돼. 그래 오라방인 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상가리는 이치로 젊은 오라방이 이장형 맡아 수가게. 그러면 어떤 허당 보남 한 몇 년 전에 맡아 이제까지 영 해제 몇 년이겠니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시내에서 했는데 아, 다시 상가리에 와서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대학교 때부터 다시 또 들어와 이제까지 살당보나 살아 점심 게 맛이 자, 이 상가리는 이게 어떤 데꺼? 삼촌들한테 소개해 주고 정한 말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면 이 저희가
상가랑리라고 있거든요. 이제 가랑리, 하가리하고 상가해서 가랑리라고 했는데 그게 더할 가짜에 즐거울 낙자를 해가지고 즐거움이, 예, 그렇죠. 가랑리에서 즐거움이 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더한다는 게 괜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보면 되게 즐거워하시는 그게 몸에 배 있어서 그런 마을의 지명이 있었지 않나 생각 들고 아직까지도 그런 가랑리의 어떤 즐거움은 진행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젊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활기차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도 이런 거 어떤 거 좀 해주시면 좋구라, 우리도 네. 움직여보구라 해가지고 이제 평균 나이 77세 되신 분들이 스포츠 댄스를 배우셔가지고 어? 제주시강 오늘 경연대회 나가셨네요. 아, 하필이면 오늘? 네. 아, 그 사주들 아, 이게 어서? 어서다기 오늘 이게 어떤 걸 거게? 아, 우리 상 어떤 보던지 어떤 해야 되겠다. 아, 그 하필이면 또 오늘? 그러네. 그거 막 소리 남신 게 막. 탐진, 나 이게 고발이 사라신데, 예, 예. 어디 나가 나 삼촌의 초장환. 이거 무사게. 무사다. 무사게, 무사 벌써 집 들어갔고 간 게. 일단 가죠. 아유, 가 그래. 우리 신랑도 식구 강 정신도 강 어떤 밥이나 먹었으니까 봐야지 어떨 거라게. 내버려두면 어떨 거라게. 남자 삼촌 뭐 가보면 네 손 씨만 오죠. 우리도 아냐고 그래. 우리도 안 오고 이제 누구나 여자들이 등이게 되고 남자들이 등이게 되고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럼 가보라. 섭섭하다게 난 이제 사와신데. 개나 마시게. 얼굴 마시나 대기기 마신게 더 말할 게 세게. 가면 무슨 막 또 무시가 또 할 거라. 오늘 이제 안 할 거냐게. 오늘 이제 거의 끝나. 오늘 끝나라고. 마임. 어? 또 마임. 마임도 한 두 개. 마임이 뭐? 마임되면서 우리 말없이 예, 행동으로 하는 거. 아 무슨 뭐 판토마임 이런 거 마임을? 그래 삼촌애가 그 마임 영영영영 말러신 어어어어 한다고 할 거. 그거 해서 대장가 우리 공연할 거. 네네네. 우리 이런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런 삼촌. 어머 나 이런 소식도 몰라. 아니 이장님 고싹 하나 그런 말 안 그럽디다. 정호망 전화 오늘 저녁 때 가서 연습해야 돼 우리 6시 반에 가 상가에서. 오늘 저녁 때 그거 저녁 때 할 거 연습. 가게 재밌게 이게 이거 비가 없이 이거 볼 것도 없어 이게 가게 재밌게 그거. 나 포기해 나 나가 바삭거라. 어이구 세상 그거 저녁에 할 거라 오늘 저녁. 아이고 잘 온다. 아이고 우리 잘해. 세상에. 그게 어떤 이층 세 명이서 그냥 짝들이라 그냥 딱 세 자매 뭐 싱거나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저 리사무소 중간에 두고 동부 서부 하거든. 예, 예. 그냥 우리 서부 사람 세 분이 세 언니가 저희가 이제 그 요리하는 데 들어가지고 그래서 삼총사 된 거라 상가 리미는 예. 리미는 이제 우리 서이뿐 아. 왜냐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상가 사람들은 바빠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 요리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셋이는 요리를 하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총사 삼총사 돼버렸어요. 근데 한동에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그때부터 예. 어느 언니 제일 큰 언니가? 제일 큰 언니? 제일 큰 언니. 그럼 큰 언니 또 셋 언니? 둘째 셋 언니고 조은 언니 막내. 아니 어떻게 마임은 하게 돼요? 마임 건강한 게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체질을 하려내 정말 막 나오려나 우리 처음엔 막 이상해 아이고 우리 그거 다리도 아프고 못하겠네 막 못하겠네도 나오라 나오래 나가니까 이제
그 이제 16명이 또 저녁엔 마임도 할 겁니다. 난 우리는 세상 마임이라는 거는 들어보지도 않고 보아온 적도 없는데 마임에는 뭔 것이 쭉이 겨난 그 저녁엔 마임 선생님이 오신 거라 예. 막 이렇게 이렇게 하래 하난 우린 막 그냥 말도 안 하고 이건 뭐 벙어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나 우린 막 그냥 아나켄 막 선생님이 얼마나 화나 처음에 속상했을 거고까마는 하다 보니까 막 즐거운 거라 이제 재미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새롭고 그러니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운동도, 젊어지는 기분이라 운동도 되고 그냥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해가니까 우리 딸 자식들이 또 너무 좋아니 아 우리 엄마 바쁘게 사니까 아이고 엄마 우리가 즐거워 막 응원해주고 또 좋은 거야 아 그러더라고요 막 응원해줘 예스네의 마골령은에서 우리 이장님 동창들이 많아 어머니들이 이 마임어는 세련돼서 SNS도 알고 삼촌 말 나온 김에 마임을 호수만 했어 문제를 나가는 거지 문 실제로 열지 말고 아니 이렇게 그렇지 비행실에서 나갔어 나가면 거기 이제 문을 열은 거라. 여러분 이제 물화복 저번에 물기로당 이제 잔치할 거. 영영 영가고 막. 문열을. 그래. 못 들어 다니는 만물 박사인데. 거기 이 이거를 전국 대회 대전 가근에 이제 다 고리차 주는 저기 하는 거구나. 거기 내 팀이 출연한데 전국에서. 네. 내 팀 출연한데 거기서는 대통령상 받으면은. 상금이 3천만 원이라는데 길을 주세요 길을 주세요 빡빡빡 네. 삼촌한테 길을 주자 이것도 그렇지 시설적 기사라구나 예 옛날 사배님 이거 새로 넣어봐 이런 나온 진짜 아버지는 계속 큰아들만 여기 사는 거 물려서 아들 셋이라도 큰아들만 여기 사는 거 타고 나가고 10년 전에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무가 그렇게 해서 그냥 뭐야 그래야 저기가 대단히 부자였었나 봐 우리 선조가 여기 이 집 땅이 좀 한번 사겠다고 큰아들은 딴 동네로 내려가고 우리 둘째 아들서부터 13대라 큰아들서부터 그때 그대로 이거 나무 이 나무 그대로 예, 그때 이거 한 번씩 한 번씩 칠하고 이렇게 약간 예, 그런데 이제 예, 층층만 해서 층층만 이거 여기로 밀폈어요. 진짜 완전 이 틈 그대로라는 거지. 아니 어떤 거 덕분에 우리 지릴 거지 왔어요 드디어. 예, 예. 예. 어떤 소분들은 이제 마신 거죠? 아니 그냥 상가리 와신 뒤. 예. 나도 여기 처음 들어와봐. 아 동네. 아니 그쪽 언니 동생하면 또 저거 놀라내나한테가. 아니 이 들어와 마담은 들어와봐도 이 안내는 안 봐봐. 왜냐면 어려워. 오기 전에 우리 아주버님이 워낙 검소해 누나. 마시고 그냥. 아니 지켰어. 저는 나도 막 마을에 가서 뭐 나가보지도 안 해놔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냥 밥만 해 먹고 하다가 요즘 어땠 또 보름이나 신바람이나 요새 보름 이거 수상하다 이거 어머니 노코라스 하면 서방을 만나도 그 육지까지 가시면 육지 신랑 만나죠 새수방 아니 어때 허필을 만나도 양 이 상가리 새수방을 만나 그 해집디가 아니 그때는 나 뭐 큰 집에 뭐 식계라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똑똑했어 남자가 영인이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잘생겨 또? 잘생긴 건 없고 그냥 그저 그런데 잘생겼지 중년 나가면 한참 들어서 아기 한 둘 셋 낳아서 아 내가 큰일이라는 걸 인식한 거라 아기 세 개 낳아 그때가 뭐라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관리하고 나 육지에서 살아보나 모르지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직시한 거라 세상에 그때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아니 그럼 큰아들이라는 건 알았을 거 아닐까 아 몰라야지 그럼 큰아들이라는 걸 내가 머리가 둔했어 왜 그 생각 못했을까
아니 그때 연세 그, 있으신 건 예, 당연히 예, 오지만 우리 아버지가 멋쟁이셔. 이따 전화할게. 아들? 딸 저기 우리 아 똘 바꿔서 이래. 똘똘 이제 전화해 보소. 똘똘 무사 똘 지금 전화 온 거 무사 까불면. 응. 야 똘 어디 살매? 서울. 그 이거 보죠. 이거 스피커폰으로 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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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장 난지 우리 전화해. 전화 가세요. 가만히 있어. 이거 혜림아. 지금 방송국에서 와서 아나운서 되시는 분이 그 하시는 분이 바꿔보래 너. 여보세요? 나를? 여보세요? 나를? 여보세요? 우리 지금 방송 중이다. 방송 중. 그런데 아이고 어머니가 완고난 집이 이게 완고난 400년 된 집이 저 꼽딱하게 잘 영 직형 사람 신게야. 네 너무 좋아요. 건아 이거 대대 전통 이거 진짜 제주도의 보물이우다 이 집은. 그럼요. 너무 멋있고 좋죠. 저희도 갈 때마다. 어머니가 보난 이 동네에서의 잘도 진짜 조민하게 사람 수다게 보나 막 체조도 댕기고. 그 마임도 하시고 체조도 그렇지. 하시고. 그렇지. 그러면 그 마임이 해놓은 거. 예예예. 예, 예.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좋고 움직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거고. 예. 본인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걸 하시지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즐거운 것들 나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네. 자식들 노릇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즐거움인데 그런 걸 찾아서 어머니가 하시니까 너무 좋죠 저희는. 말끔한 미친똘이 좋아해 쓰게 어머니가 이제는 좋아하는 일 하나. 한땐 좋고 살지 넘은 계속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좋았다 말았다. 그래 양배를 봤다 시집가카 말까 시집가카 가카 말까 가카 말까 하단 결국은 이제 어디 가도 좋을 데가 없을 것다 막 그냥 결혼해야죠. 이 새소방은 어떤 생각이 몸에 들 때가? 예 마음에 들어 했다. 예 마음에 착 들어. 아니 그래 삼촌 실제로 시집 올 때 옛날에 쪽들이 써먹디가? 맨사포산. 그때 맨사포산. 보따리. 해야만 보따리. 보따리 지금 형이 써보란 어떤 것과? 막 좋아 막 좋아. 마이머난 이건 죽기 생전 이런 일을 못할 건디 올리 대우. 아니 이게 우리 세수방계 법석에 이거야 마이마니 하시면 예. 언제 이러냐 입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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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입어볼 거 입었다게 예. 진짜 예. 경연 생각하 영광으로 생각하면 뒤로 한번 영돌아 세수방 붙여 선생님 이래 없어보죠. 고사 연습하는 거 쭉 마신 뒤에 아니 어떤 이쪽 학생들은 이쪽 고립집디가 일단 무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하니까 아직 내려온 지 안 돼가지고 사투리를
예. 예. 아니 어떤 아이치로 그렇지 제가. 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네. 지각 한번 안 하세요. 빠진 적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 네. 이 마임을 이치로 가르쳐 이게 될 수가 있게 왜 이만 하니까 딱 마임이 생각납니까?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 누님들의 추억 몸으로 말하기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누님들이 이제 옛날에 겪었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 중에 제일 뽑아보니까 시집가는 날이 제일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여자의 일생을 이제 짧게 얘기를 했구나. 네. 그때 그쵸. 누구, 끌령, 만드랑 그렇게 형 잔치만 들었어요. 네. 방해간에 간 바로 돌궐에 거하다. 처음엔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이제 옛날 얘기하시더니 제가 답답했나봐요.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네. 누님 그게 마임이에요. 무사 뭐 이러시더니 다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배우예요 완전히. 그랬구나. 네. 혹시나 혹시나 된다면 네. 나 같은 캐릭터가 네. 이 마임에서 뭐 작은 뭐 하나 역할을 맡는다면 어떤 거 될까? 근데 뭐가 나갔을까? 만약에 나가 한다면 네. 나간다면 네. 물지르고 온 사람 사람과 부지런이요. 잔치집이나 제사집에 갈 때는 물러벅 꼭 지고 가서 구주로 구주로 마신 뒤에 문화예술로 항상 활기차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의 제주어 한마디 암행에도 보름이 솔솔 부는 날은 띨락이 제라미께양 아무래도 바람 살살 부는 날에는 뜀박질이 제일이라 그런 뜻이오다. 제주 하영 사랑해 주시고에 우리라도 제주말 하영 쓰게 맞습냐. 다겸이 다음 주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쿠다.